디자인이 예쁜 것도 아니며 해상도 및 색감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벤큐의 게이밍 모니터 XL2411K인데요. 보통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이밍 모니터를 고려하실 텐데 이 제품은 게이머 중에서도 몰입감과 게임의 완성도, 스토리를 즐기시는 비디오 게임 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LOL,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발로란트, 오버워치와 같이 오로지 경쟁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의 프로리그 또는 각종 세계대회에서도 공식 모니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며 프로 선수들 또한 개인 장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떤 점들이 좋은지 왜 많이 팔리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벤큐의 게이밍 모니터 라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XL2411K 모델인데요. 현재 약 2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제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XL2546K나 XL2746K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진짜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가장 저렴한 이 제품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받침대와 스탠드, 그리고 전원 케이블과 DP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조립은 드라이버 하나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조립이 끝나고 모니터의 첫인상을 보면 디자인이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두꺼운 베젤과 두꺼운 스탠드, 다소 옛날 모니터가 생각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벤큐라는 브랜드가 다른 제품군은 디자인을 꽤나 괜찮게 하는 브랜드인데 희한하게 이 게이밍 모니터 쪽은 디자인을 거의 포기하고 성능에만 몰빵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편의성은 꽤나 괜찮았는데 모니터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상하 좌우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전 각도가 꽤나 넓기 때문에 모니터를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받침대와 스탠드, 그리고 각도 조절하는 부분에 눈금 표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낀 세팅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모니터를 건드렸을 때 또는 다른 환경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 눈금 표시 세팅값만 기억해 놓으면 항상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던 최적의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게이머 분들이 이런 부분에 특히 예민한데요. 모니터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조금 독특한 자세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은 게이머를 엄청나게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는 휴대성을 신경 안 쓰고 만드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이 제품은 모니터까지 들고 다닐 만큼 게임에 진심인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 그런지 뒷면에 손잡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펙과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 이 부분에서 이 모니터가 왜 게이밍 끝판왕이라고 불리는지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펙을 살펴보면 144Hz의 주사율과 1ms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고 TN 패널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TN 패널은 모니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패널 중 하나로 IPS와 VA 패널에 비해 빠른 반응 속도와 잔상이적인 특징이 있어 게이밍에 굉장히 적합한 패널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크 플러스 기능인데요. 가뜩이나 잔상이적인 모니터인데도 잔상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벤큐의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 이퀄라이저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이 어두운 부분만을 블랙 이퀄라이저를 통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두운 곳에 있는 적이나 사물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XL 세팅 투 쉐어라고 게임별로 최적의 모니터 세팅 값을 다운로드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게임별 세팅뿐만이 아니라 프로게이머들의 세팅값을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세팅 투 쉐어의 특징인데요. 물론 프로게이머의 세팅을 따라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게임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설정을 쉽게 누릴 수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간다는 게 정말 게임에 진심인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는데요. FHD라는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모니터 색감 자체가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이 아닌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 또는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용도라면 절대 추천드릴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많은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이아크 플러스, 블랙 이퀄라이즈 기능들이나 주사율, TN 패널 역시 오로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능과 스펙들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사용 전에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셔야만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의 몰입감보다는 게임에서 경쟁하고 승리하기 위한 게이밍 모니터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해본 제품인데요. 확실히 부드러운 화면이나 게임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 때문에 게임의 실력이 늘어나는 수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일반적인 모니터보다 정말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벤큐 게이밍 모니터는 대회에서도 사용이 될 만큼 게이밍 업체에서는 표준에 가까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게임에 진심이다 또는 승부욕이 있어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